하이브가 SM과 카카오가 맺은 사업협력 계약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하이브는 SM과 카카오 계약상에 SM 신주나 주식 연계 증권을 카카오에 우선 부여하는 내용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하이브 측은 이 조항대로라면 카카오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에게 지속적으로 지분 가치 희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SM 측은 이에 대해 카카오와의 사업 협력은 위법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한편 하이브의 SM 지분 인수를 적대적 M&A로 규정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.